6.17 대책 이후 3주 만에 나온 22번째 부동산 안정화 대책. 이번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정창래입니다. 자, 지금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 시간이 지금 정확히 11시 50분입니다. 예, 11시 50분. 예, 11시 반 정도에 오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6.17 대책이 발표가 된 이후에 3주 만에 긴급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 제 라이브 방송,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그 밤 9시에 여러분들과 부동산에 대한 이슈라던가, 이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하는 이제 소통의 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 수요일날 제가 이제 큰 카테고리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 22번째 나올 부동산 대책에는 큰 카테고리가 주택 공급 확대, 자, 그 다음에 청약 제도 개선, 자, 그 다음에 세금 강화, 종부세라든가 양도소득세 강화, 그 다음에 취득세 강화, 자, 그 다음에 요 세 가지에 플러스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요 네 가지 카테고리 정도로 나올 것이다. 자, 근데 뭐 예측과 동일하게 예,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왔습니다. 자, 우리 수요일 날 그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아마 좀 더 이해가 좀 빠르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22번째 나온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크게 보면은 이제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예. 위한 뭐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 제도 개선,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 제도 개선 중에 어떤 거냐? 생애 최초 특별 공급분 확대와 신혼부부 특별 공급 소득 기준을 완화시켰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예, 취득세 기준을, 예, 취득세 경감 기준이죠. 예, 취득세 경감 기준을 조금 완화를 시켰습니다. 근데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그때 수요일 날 말씀드렸을 거예요. 예, 3기 신도시 예, 사전 청약 물량, 그저 사전 청약 물량이 내년 하반기에 지금 예정돼 있잖아요. 9천 세대였는데 이거를 확대시킬 거다. 예, 변함없이 확대시켰습니다. 3만 세대로 확대시켰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이건 뭐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한 정책이고요. 그다음에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제도 보완. 거기다 플러스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득세, 종부세, 양도 소득세 강화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예측해 들었던 네 가지 카테고리가 다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좀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이 청약제도를 좀 개선을 하겠다. 이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거는 왜 그래요? 지금 사실은 가점도 안 되고요. 상대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떨어지는 무주택자분들이라던가 아니면 특히나 이제 세대별로 보면 20, 30, 40초반까지 요 세대들이 사실은 지금 너무 주택가격이 상승을 하고요. 나는 또 주택시장에 어떻게 보면 시장 참여가 안 되고요. 예, 자금적인 부담이 좀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청약까지도 안 된다라는 거죠. 가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청약 제도를 좀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지금 국민주택 이하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 분양에 20%를 지금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에 특별 공급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애 최초 특별 공급분은 20%입니다. 어디서요? 공공 분양에서.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개선을 하는 게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하기 위해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 주택의 범위와 공급 비율을 확대시킨 겁니다. 어떻게 확대시켜요? 자, 이 적용 대상에는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이제 도입을 하겠다. 민영주택에는. 그전에는 이제 생애 최초 주택 공급, 생애 최초 특별공급분이 민영주택에는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자, 민영주택, 요, 어떤 민영주택에 이제 적용이 되냐? 요거 아래쪽에 나옵니다. 자, 보시면, 자, 공급 비율은 국민주택도 20에서 25%까지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 중에서 공공택지가 있어요. 공공택지. 예, 공공택지는 분양 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을 하겠다. 예, 그러니까는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한 범위를 좀 확대를 시킨 거죠. 예,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생애 최초 특별 공급 확대안을 보면은, 자, 기존에 우리가 국민주택은 종전 20에서 25%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민영주택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공공택지에서 15%는 늘리겠다. 그 다음에 민간택지 같은 경우는 7%로 늘리겠다라는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 기준을 좀 완화를 시켰습니다. 소득 기준은요.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를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적용 시기는요.
요거는 이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내용, 요거를 알아야 내 소득 기준에 따라서 가능하겠죠. 요거는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적용 시기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는 즉시 시행이다. 예정은 2020년 9월 달에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이 특별공급분에 대한 소득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소득기준. 얘가 비율을 늘린 게 아니라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은 소득기준을 좀 완화를 시킨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현행 보면은 지금 이제 공공분양 전체 물량의 30%고요. 그 다음에 민영주택은 전체 물량의 20%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인데 소득기준을 좀 완화를 시킨 거죠. 어떻게 완화시켰습니까? 자, 공공분양 소득 요건은 분양가 6억 원 이상 신혼 희망타운에 대해 선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까지 확대시켰습니다. 맞벌이의 경우에는 뭐예요? 140%. 그 다음에 민영주택 소득 요건은 분양가 6억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까지 소득 기준을 완화시키겠다. 맞벌이는 140%까지. 그래서 소득에 대한 기준을 좀 완화를 시켰습니다. 사실 이게 좀 완화가 좀 됐었어야 됐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올라가 보면은 얘 역시도 아까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된 이후에 즉시 시행을 하겠다라고 좀 나온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예측을 했던 사전 청약제 물량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구천후에서,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 예정입니다. 내년 하반기 예정. 내년 하반기에 뭐 3기 신도시라던가 요런데, 예, 요런데를 지금 내년 하반기부터 수도권 30만 원에 대한 사전 청약제를 적용하여 조기 공급을 예정했는데 기존에 9,000호였거든요. 이거를 3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를 시키겠다. 예, 아무래도 이 사전 청약 물량이 확대가 된다라는 거는 시장 내에서 청약을 받은 사람들은 그만큼 수요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속하게 사전 청약제를 좀 확대를 시킨 거죠. 자, 그다음에 청년 전월세 자금 지원. 그래서 요거는 청년 신혼부부 전용 금융 지원 및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등을 지원 중인데 여기서 금리 인하비 지원 확대를 시키겠다. 요거는 한번 이렇게 제가 한번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캡처해서 좀 보세요. 아니면은 요 내용이요. 인터넷에 오늘 다 이제 나올 겁니다. 예, 나오는 내용이니까 인터넷 통해서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실수요자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주거복지 로드맵, 수도권 30만 호 등에 반영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20년 이후에 총 77만 호를 공급할 계획인데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를 개선하겠다. 이게 역세권 개발이랑 좀 연관이 돼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지정이 된 신도시의 공급을 좀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나온 내용이죠. 3기 신도시에 대한 용적률이 상향이 됩니다. 네, 3기 신도시에 대한 용적률이 상향이 된다라는 것은 기존의 세대수보다 공급량이 늘어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계속 나왔던 내용이고요. 도시 주변 유휴부지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 택지 추가 발표. 자, 그 다음에 공공재개발 재건축 방식으로 사업 시행 시 도시 규제를 완화하여 청년, 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및 분양아파트 공급. 그 다음에 요거는 원래 또 나왔던 내용입니다. 5.6 부동산 대책이에요. 자, 요렇게 검토 가능한 대안이 나왔는데 제가 예상했던 게 이제 그린벨트 해제. 에 대한 내용이 좀 빠져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예. 지금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그린벨트 해제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거를 제가 좀 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지금 보면요. 자, 이런 거죠. 지금 이제 강남권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제 3기 신도시를 지금 지정을 해줬는데 5개 지역을 지정을 해줬잖아요. 자, 그런데 3기 신도시 중에 보면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강남을 대체할 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강남을 대체할 지역이. 어찌됐든 우리가 강남의 주택에 대한 수요를 분산을 시켜야 되는데, 강남의 대체 지역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사실은 강남 인근에 3곡이라든가 4곡이라든가 이런 그린벨트를 해제해주면서 그쪽에다가 주택 공급을 좀 늘려주면, 그 다음에 이제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주면서 그쪽에 택지로 개발이 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재개발 재건축보다는 훨씬 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훨씬 더 단축이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또 빠져 있어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요구했던 거는 사람들의 수요가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실수요자가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주택을 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도심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런 내용이 지금 빠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요 기존에 했던 내용들은 사실은 요것만 제외하면요. 다 나왔던 내용이에요. 기존에. 다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대책, 수십 번의 대책, 모든 국민을 부동산 전문가로 만드는 수십 번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이 올랐던 이유는요. 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급 확대라는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요자들의 니즈가 있는 지역, 원하는 지역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 줘야 되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빠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관심 있어 하시는 분 많죠. 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 보완, 추진 변경, 임대차 3법 도입 전에 예비 단계로 임대인의 자발적 등록 시 뭐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5%룰이죠. 5%룰 계약갱신 청구권 등 공적 규제를 적용받는 대신에 폭넓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임대등록 제도를 운영 중이다. 뭐 있습니까? 종부세 합산 배제.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중과가 되는데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물론 이제 2018년 9.13 대책 전 혜택입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세에 대한 절세,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 임대는 이제 없어요. 예, 단기 임대, 지금도 여러분 단기주택 임대사업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 있는데 단기주택 임대사업자 내용을 아예 폐지시켜버린 겁니다. 그럼 단기주택 임대사업자는 사실은 혜택이 어떤 혜택이 있냐.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없어졌어요. 벌써 2018년 4월 1일 날 없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단기주택 임대사업자는 아예 없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요거 이제 제가 또 말씀드렸죠. 아파트에 대한 혜택이 축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임대사업자를 등록할 수 있는 거는 다가구라던가 뭐 다세대 뭐 여러 가지 주거용 부동산이 있잖아요. 그중에 아파트만 장기 일반 매입 임대를 폐지를 하겠다. 이제 앞으로는 예. 장기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도 들어도 아파트에 대한 혜택은 이제 없애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개선점 단기 임대와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는 이제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이제 장기주택 임대사업자 등록해도 혜택이 없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그래서 신규 등록을 폐지, 아예 없애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단기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장기주택 임대사업자로 전환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전환될 때는 단기주택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기간에 최대 4년까지는 인정해줍니다. 장기주택 임대사업자로 전환했을 때. 근데 이거를 아예 없애겠다라는 거죠. 예, 단기에서 장기로는 이제 불가능해집니다. 예. 그 다음에 장기 임대. 신규 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장기 일반 유형 중 주택시장 과열 요인이 될 수 있는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는 폐지하겠다. 자, 이해되시죠? 매입 임대입니다. 건설 임대는 폐지하는 거 아닙니다. 매입 임대. 내가 어떤 주택을 매입을 해서 지금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그냥 매입 임대예요. 건설 임대가 아니고. 그죠? 매입 임대.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면 매입 임대에 대해서는 단기는 아예 없어지고요. 예, 건설 임대도 아예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장기 일반은 허용하겠다. 허용하고요. 다만 아파트는 안 되겠다. 근데 건설 임대는 다 허용시키는 겁니다. 똑같이 갑니다. 자, 그다음에 적용 시기는 자, 민간 임대주택한 특별법 개정 후 즉시 시행인데 7월 11일 대책 발표일 다음 날 이후 폐지되는 유형으로 신규 등록하거나 단기를 장기 임대로 전환 시에는 세제 혜택 미적용. 그건 내일부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규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최소 임대 의무 기간을 연장을 시키겠다. 그래서 최소 임대 의무 기간, 그러니까 지금 단기가 없어지니까 임대 의무 기간은 지금 8년인데, 지금 장기로 들어가잖아요, 장기로. 근데 장기가 우리가 8년짜리가 있잖아요. 8년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50%, 10년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70%. 이거를 이제 연장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등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대 의무 기간을 연장하겠다. 8년에서 10년으로. 자, 지금은 8년이거든요. 8년 이상. 예, 그래서 8년 보유하면 장특공 50%, 10년 보유하면 장특공 70%. 예. 자, 적용 시기는 민특법에 관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후 즉시 시행을 하겠다.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 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자, 이건 이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미만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유형에 한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를 적용 중이었는데, 개선은 모든 등록 임대주택의 유형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를 적용시키겠다. 예, 그래서 지금 신규 등록 외에 기존 등록한 임대주택 전수에 대해서도 보증가입 의무를 적용시키겠다. 그러니까 전세보증금 임차인이 내면요, 이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가입 해야 되는 거예요.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얘는요, 기존 임대사업자도 동일하게 지금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적용 시기는 민특법 개정 후 즉시 시행이 돼 간다. 예. 자, 그 다음에 요거도 한번 중요한 내용이죠. 최소 임대 의무 기간 종료 시 자동 등록 말소.
자, 뭐냐면 어떤 내용이냐면 기존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 기간 상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4년 이상만 보유하면 되고 8년 이상만 보유하면 돼요. 근데 임대 보유 기간 동안 우리가 종부세 합산 배제가 가능한 분들은 종부세 합산 배제가 가능했고요. 예, 이렇게 세제 혜택 부여가 가능했습니다. 반면 임차인은 최소 임대 의무 기간 경과 시 2년이죠. 2년 계약 갱신 청구권 불이 인정되어 불균형이 있다. 근데 개선은 요거는 어차피 그러니까 향후 폐지되는 단기가 다 지금 단기주택 임대사업자 기존에 등록하셨던 분들, 물론 대부분들이 2018년 4월 1일 이전에 등록하셨겠죠. 이분들, 그다음에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 유형은 아파트예요. 아파트, 예, 기억하셔야 됩니다. 빌라 이런 거 아닙니다. 아파트입니다. 유형은 최소 임대 의무 기간 경과 시 자동적으로 등록이 말소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임대 의무 기간 딱 완료되면 종부세 합산 배제, 그냥 종부세 합산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제 혜택을 부여 더 이상 안 하겠다라는 거죠. 임대 의무 기간 내에만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기이 등록 주택은 등록 말소 시점까지 세제 혜택에 대해서 유지하겠다. 즉, 근데 요 기준은 그냥 등록 기간이 딱 되면은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등록 말소가 자동적으로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 시기는 민특법에 관한 개정 후 즉시 시행이 될 것이다. 예. 자,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뭐 혜택이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적다.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뭐, 그, 등록말소로 좀 하고 싶은데, 그 전에. 등록을 이제 안 하고 싶은데, 가태료 규정이 있죠. 예, 근데 이렇게 보시면, 자발적 등록말소는 등록 후 일정 기간 이내에만 말소가 가능해요. 이거는 일정 기간 이내는 우리가 등록한 후에 1개월 이내였습니다. 1개월 이내. 여기 적혀져 있네요. 자진말소 허용기간 2020년 12월 전에는 1개월 이내인데, 자, 근데 그 이후 최소 의무기간 준수 위반 시 가태료가 부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임대 보유기간을 못 채우면 가태료 3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향후에 폐지되는 단기 4년, 그 다음에 아까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인데 8년 유형에 대해서는 적법사업자, 그러니까는 내가 그냥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고 임대료 증액, 제한 규정 등, 그러니까는 우리가 임대조건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예, 이런 거를 적법사업자는 희망 시 자진 말소를 허용시켜야겠다. 그래서 임대 의무기간 미준 시 가태료 면제 3천만 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기이 등록 주택은 등록 말소 시점까지 세제 혜택에 대해 유지를 시켜주고요. 예. 적용 시기도 역시도 이제 민특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이후에 가능해집니다. 이런 내용이 좀 담겨져 있고요.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 예. 취득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가 지금 4주택 이상자에 대해서 뭐예요? 4주택 이상자에 대해서 지금 취득세가 4%가 규정되잖아요. 자, 그런데 앞으로는 2주택은 8%. 2주택 이상. 그러니까 1주택자가 하나를 매입할 때 취득세 얼마예요? 8%.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내리죠.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자부터는 취득세가 12%. 예, 어마어마하게 취득세가 늘어납니다. 어마어마하게. 취득세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그 다음에 법인은요, 그냥 12%. 예. 취득세, 그러니까 다주택자라든가 법인 이용해서 집 사지 말라 이거죠. 예. 자, 그런데,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예. 또 이제 수요를 억제하는 거네요. 예, 좋습니다. 예, 좋아요.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민간에서 앞으로, 민간입니다. 민간에서, 그러니까 서울 도심 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재개발, 재건축이 아닌 민간들이 토지를 사서 지금 공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빌라 같은 거 있죠. 우리가 서울에 아파트만 공급되는 게 아니라 빌라라든가 다가구라든가 이런 것들, 연립주택 이런 거 공급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공급량이 급감을 할 겁니다. 왜? 취득세 부담이 12%인데 누가 사업을 하겠습니까? 민간에서? 사업 절대 안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도심 쪽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법인을 이용해, 그러니까 법인들도 시행사들, 시행사들 입장에서는 취득세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잖아요. 예, 그만큼 이제 공급 여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주택을 지금 나라에서 공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문제점이 아마 발생을 할 요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뭔가 좀 나와줘야 좀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제가 말씀드렸죠. 양도소득세도 1년 미만, 2년 미만 양도소득세율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12·16 부동산 대책에는 1년 미만이 50%, 2년 미만이 40%였는데 1년 미만 70%로 하겠답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양도소득세율. 예, 그 다음에 양도세 중과세. 여러분들 지금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주택 이상자는 10%죠. 아, 2주택 이상은 10%, 3주택 이상은 20%잖아요. 예, 그거를 10%씩 올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고세 3주택 이상자가 최고세율을 받으면 72%에 여기 또 뭐가 붙습니까? 7.2%. 예, 지방소득세 붙죠? 예. 예, 80%네요.
자, 과연 이렇게 양도소득세를 강화를 시키면 그 물건들이 시장에 나오겠습니까? 시장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유세를 강화시키고 지금 이제 종부세율도 지금 최대 지금 4%였거든요. 4%였는데 지금 최대 6%까지 올렸습니다. 예. 자, 그런데 자, 보유세. 자, 좋습니다. 예, 보유세 올리면 좋아요. 예.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을 압박을 해서 너무 많이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보유세 부담이 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물건을 내놓으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보유세 부담을 강화를 시켰으니까. 자, 그럼 보유세 부담을 강화를 시키면 얘를 양도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줘야지 물건이 나온다라는 거죠. 퇴로를 열어줘야 물건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부담시키고 부담시키고 퇴로는 지금 안 열어줬습니다. 네, 퇴로는. 자, 그러면 이 물건들이 시장에 안 나와요. 누가 80%를 보고 누가 시장에 내놓겠습니까? 그럼 이런 물건들이 여러분 그동안 경험했던 것처럼 증여로 다 가버리는 거죠. 증여로 가게 되면 시장에 물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왜? 양도소득세보다 증여세율이 훨씬 낮은데요? 그죠?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다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상급지에 있는 물건들, A급지에 있는 물건들 같은 경우는 물건 시장에 안 내놔요. 그러니까 증여를 통해서 뭐 세금을 좀 절세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지 물건들이 시장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시장에 지금 여러분들 지금 뭐 30, 40이나 20대 그 세대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마음이 좀 급해져 지금 있으시잖아요. 그죠? 지금 서울에 계속 지금 이제 싼 아파트들이 계속 오르니까 마음이 너무 지금 급해져 계시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급지에 있는 물건부터 물량이 좀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많이 나와줘야지 이게 쭉쭉쭉 내려가면서 다른 지역도 좀 물건이 나오는데 상급지에 있는 물건부터가 잠겨버리는 겁니다. 누가 팔겠습니까? 양도소득세 80%인데? 그러니까는 물건이 계속 잠기게 하는 거죠. 세금에 대한 규제를 해서 집값을 잡겠다? 잡아본 적도 없습니다. 잡힐 수도 없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나온 내용을 제가 좀 긴급하게 좀 이제 아주 긴급하게 제가 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세금에 대한 강화 부분들, 그 다음에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청약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들, 제가 예상했던 대로 네 가지의 카테고리로 지금 이번에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제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 앞으로 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지켜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